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일 병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 비행기는 멀리하고 열차로만 이동한다고 합니다. 안전상의 문제로 비행기를 극도로 기피하며 외국에 갈 때도 수백 수천 킬로미터를 전용 열차만 고집하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영국 텔레그래프 등 외신은 15일 푸틴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방탄 기능을 갖춘 특수 장갑 열차를 적극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변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격추 가능성이 있는 비행기보다 안전한 전용 열차를 선택한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주로 모스크바에서 발다이 저택을 오갈 때 전용 열차를 타는데 비밀 철로와 전용 역까지 건설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탄 장갑을 갖춘 전용 열차는 일반 열차보다 무거워 더 많은 차축과 여러 대의 강력한 기관차를 갖고 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기사 말미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언급했는데요. 북한의 별난 지도자 김정은도 은둔의 왕국을 여행하기 위해 전용 열차를 이용한다고 한다며 김씨 일가의 전용 역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장거리 열차 이동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8년 3월 중국 베이징을 방문할 때와 2019년 2월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인 베트남 하노이를 찾을 때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베트남에 갈 때는 중국을 거쳐 60여 시간이나 걸려 하노이에 도착했는데요. 김정은의 이런 선택은 안전 문제 외에도 김일성, 김정일로 이어져온 열차 이동의 전통을 따른 거죠. 비행기로 러시아를 오간 김일성처럼 김정은도 항공이동을 기피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김정일은 달랐습니다. 고소공포증이 있다는 소문이 돌 만큼 비행기를 싫어했는데요. 안전에 극도로 민감해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에 갈 때도 전용 열차에만 몸을 맡겼습니다. 2001년 러시아를 찾았을 때 특별열차를 타고 평양 모스크바를 장장 24일에 걸쳐 왕복한 사실은 유명합니다. 이때 서방 언론은 21세기에 19세기식 여행을 한다고 꼬집기도 했는데요. 김정일은 그 정도로 암살이나 테러에 대한 불안감이 극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지도자 전용 열차인 태양호는 방탄 기능은 물론이고 박격포 등으로 무장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열차 속도도 최대 시속 60km 정도로만 운행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화제가 된 푸틴 전용 열차는 서재와 침실은 물론이고 첨단 통신 장비만 실은 객차도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열차를 만드는데 1,350만 달러, 우리 돈 약 170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가장 안전한 이동수단이라며 열차만 고집하던 김정일.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김정일이 세상을 뜬 곳이 바로 열차 아니었습니다. 2011년 사망 당시 북한 공식 발표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용 열차 태양호를 타고 가다가 과로로 인한 중증 급성 심근경색과 심장 쇼크로 숨을 거뒀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뒤 더욱 자신의 안전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푸틴 대통령. 말년에 병적으로 부활을 의심한 히틀러처럼 그리고 경호원만 무려 3,000명을 거느린 스탈린처럼 이미 그는 끝이 분명한 길로 들어선 걸까요?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